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전화 054-853-0045 054-853-0045 회자 그리고 위임을 받으신 분이 나와주셨는데 제 사회자의 권이라 할까요? 사회자의 의미대로 오늘 지금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이자 대기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또 우리하고 시선이 다를 수 있어요. 직접 기자님으로서 약 3, 4분 정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지금 계신 여기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싸우는 분들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부르짖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에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바로. 근데 선거를 조작해서 지도자를 뽑아서 지금 국회 지금 21대 총선을 거쳐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조용하고 하죠. 이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추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박선진 교육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노동당의 최후의 전설인 대남 적화 통일 전술에 휘말려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느끼지 못하도록 언론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작당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는 내부의 트로이 목마 파이죠. 스파이가 반항하고 있고 지금 나름의 다른 조직에서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아까 감사원뿐이라고 하셨는데 공익감사청구가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4개월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감사 결과조차도 근거를 제시 못하고 근거는 제시 안 하고 우리를 믿어달라 아무 이상 없더라 이런 그 감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달 전에 언론에서 이 감사원을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감사원장인 제 형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감사원장은 감사원에서 그 감사원 업무를 했던 최재해 감사원장인데 이분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했습니다. 이 보도에 앞장선 곳이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지금 기자들은 이 부정선거에서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 간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긴 얘기 같죠? 에? 베트남 남해사전 같죠? 아프가니스탄 남해사전 같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때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를 진정 찾을 수 있습니다. 케냐의 예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케냐가 지금 부정선거에 지금 휘말려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케냐의 선거를 절차적 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죠. 우리는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만 내놓죠. 대법원하고 국회도 그렇고 뭐 여러 기관에서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없이 부정선거 우리가 취재를 해보니까 부정선거 아니더라. 보수들이 얘기하는 거다. 헛소리다. 이런 얘기하는데 뭐냐? 이것이 전략 전술의 북한의 전략 전술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성하고 지난 1960년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에 대응한 4.19가 제2의 4.19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잘못된 얘기 바로 제가 직설적으로 하면은 법관은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러냐? 표현법입니다. 아까 권오정 변호사도 얘기했지만은 현재 국회에서는 이거는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당시 박영수 사무차장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박영수 차장이 총장으로 사무총장으로 올라갔고 노정희가 사표내기 전에 박영수 어떻습니까? 박영수가 어떤 인물입니까? 아들 비리가 생겨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죠. 그런 사람이 인정한 내용이
국회 회의록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 대법관들은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 사회 시간에 배웠죠. 민주주의가 자동하려면 상권 분리,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제. 그런데 국회가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 하는 거,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결을 하면은 국회에서는 불러서 탄핵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절차. 민주적 절차에 의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법도 그렇고, 우리 사건이 뒤집으면 그렇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상심제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다. 그래서 감사원에 이렇게 온 것은 지금 선관위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해달라 이겁니다.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대해서 마지막 언급입니다. 지금 케냐에 이런 혼란이 생기니까 영국에서 지금 옛날 그 독립 전에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긴급하게 파견해서 또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민주 절차에 의한 선거를 했는가 아닌가를 국제사회에서 케냐를 지금 주목하고 있고 그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언론이 그리고 국회가 행정부가 조직들이 전부 일사불란하게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같이 뭉치고 단결해서 이 위기를 탈출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